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미나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꼭 챙겨야 하는 서류 있다고 하는데요. 몇몇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챙겨야 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사실 내돈 주고 내가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이런 서류 왜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무엇일까요?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례와 함께 깔끔히 내용 정리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안순옥 공인중개사님을 만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옥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월드실내TV의 공인중개사 안순옥입니다. 오늘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라고들 하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구입을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쓰는 계획서를 말하는데요. 제가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일단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모두 제출을 해야 되고요. 1번 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일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일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또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2020년 10월 27일 날 다시 한번 개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와 실거래 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자금조달 계획서에 같이 제출하는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기자금 부분에는 다섯 가지에 쓰는 난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예금액일 경우는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요.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에 썼다면 주식거래 내역서나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현금 등 기타 난에 적었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거기 적었다면 증여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쓰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빙 서류 중에서 차입금 난에 쓰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금융기관 그 대출액 합계액을 쓰는 난에는 부채 증명서라든가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겠고요. 임대 보증금 등에 썼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회사 지원금이나 그 밖의 차입금에 쓴 내용이 있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데요. 이렇게 여기서도 세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계획서를 쓰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B씨가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3억 원이 있어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했고,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4억 원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또 대출액이 3억 원이 있었을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세 가지의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서울에서 C씨가 3억 9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금융기관 예금액이 2,900만 원이 있어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오피스텔 전세 대금이 1억 5천만 원인데요. 처분 대금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대출액이 4천만 원인데, 이 대출액은
주택담보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니어서 그 밖의 대출로 보험계약 대출로 써서 내고 증빙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그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가지고 자기자금 파트이고요. 차입금 파트입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 파트인데 지금 조금 전에 사례 2에서 금융기관 예금액은 2,900만원,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오피스텔 전세 대금 1억 5천만원, 그래서 1억 7,900만원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액은 4천만원으로 보험계약 대출로 4천만원, 그리고 현재 전세금 9천만원, 이렇게 1억 3천만원과 모두 합계가 3억 900만원이었고요. 총 거래 금액은 3억 900만원, 그리고 계좌 이체 금액이 1억 7,900만원, 보증금, 현 보증금이 9천만원, 그리고 대출 금액인 4천만원, 보험 계약 대출로 4천만원이 있어서 모두 썼고요. 입주 계획은 임대를 놓아서 전세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의 사례로는 조정 대상 지역인 고양시 일산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 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한 사례인데요. 부부인 D씨, E씨가 공동 명의로 7억 5,800만 원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입니다. 일단 부인인 D씨는 금융기관 예금액이 3천만 원, 증여와 상속 아버님으로부터 5천만 원, 보유 현금 1,500만 원, 부동산 처분 대금 2억 5천만 원, 그 밖에 차입금 자매로부터 3,400만 원을 차입해서 총 3억 7,900만 원을 마련했고요. 계획서를 썼고 남편인 이 씨는 금융기관 예금액은 2,800만 원, 보유 현금 1,500만 원, 부동산 처분 대금이 2억 5천만 원, 그 밖에 차입금으로 형제분들에게 8,600만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7,900만원을 해서 공동명의로 7억 5,800만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6조에 의해서 과세관청에 신고조사 내용이 통보되는 과정인데요.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출처가 의심이 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이 가면은 국세청에 서류를 통해 통보를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검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되었을 때 매매 계약을 체결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했다면 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신고관청에 하게 되고 이 시군구청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증을 해서 이제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있는 성년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한 자금조달 계획서 그 신고 항목 중에서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워서 증여로 의심이 되는 경우, 또한 자금 원천이 충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한 자산이랑 자금 사용처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예가 있는데요. 편법 증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세율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증여 세율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이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이고 누진공제에 1천만 원을 빼줍니다. 만약에 5억 원을 증여를 했다면 세금이 1억 20%니까 1억 원인데 거기서 1천만 원을 빼기 때문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의 증여세율에 누진공제에 6천만 원을 빼주고요. 30억 원 초과가 되면은 세율은 50%,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요.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줄 수 있고요.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인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되겠고요.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 전 3월 4일경에 주택가 세금이라는 책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마지막 인사 올릴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월드실내TV의 안순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서류는 자금 조달 계획서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해드렸으니까 부디 부동산 거래하실 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동산 상식 있다면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